저 카페에 나왔어요. 카페에서 나왔는데 다른 카페 찾고 있어요. 어디 갈까? 와, 이 포토는 여러분들한테 카페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카페 어딘지 아직 잡고 있어요. 몰라요. 어디 있어? 저 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우리나라인데 길은 몰라요. 카페 아직 못 찾았어요. 여기 우리나라인데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네이버 맵 안 쓰잖아요. 저 네이버 맵 밖에 몰라요. 직접 바꿀까? 와, 여러분, 너무 더워요. 그리고 혼자 영상 찍고 있으니까 되게 민망해요. 어디 갈까? 아직 못 찾았는데 근데 야시장 찾았어요. 쇼핑하러 갑시다. 그래. 귀여운 거 너무 많아요. 와. 맛있겠다. 와, 너무 귀여워.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카페는 카페하고 옷 가게 같이 해요. 들어가보자.
너무 이쁘다. 다 노란색이에요. 일단 주문하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해요. 아까 물어봤는데 여기 영상 찍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태국 사람 너무 귀엽죠? 저도 태국 사람이에요. 주문한 아이스 초코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위에는 마시멜로. What the fuck? 너무 귀엽죠? 이거 태국 SNS에서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아이스 초코 잔. 맛있다.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빠이빠이. 다음 동